맞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런 법이 있고 부인은 완이 있고 투가 있어요. 제목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뭔 뜻이다?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재계산. 완이 있고 투가 있어요. 그럼 완이 좋아요? 투가 좋아? 부인 입장에서. 부인이 완이 있고 투가 있다고? 완이 좋아? 퍼스트가 좋아? 세컨드가 좋아? 이건 세컨드야. 그러니까 봐, 다르잖아. 세컨드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 퍼스트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세컨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분명히 세컨드가 좋대. 경험이 있나 봐. 저기 부산 가니까요, 다 세컨드가 좋대. 남편 직업대. 그런 부부도 있어요, 있기는. 꼭 나쁘다고만 볼수 없다고요, 그죠? 네, 알았어. 자, 92쪽. 자, 3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은 뭐다? 완이 있잖아. 징여우 부당행위 계산. 그 다음 옆에 2번이 있잖아요. 그죠? 2번은 아까 했잖아. 2번 아까에서 이상하다. 뭐가 껄쩍거려 있어. 이거 한 거야, 아까. 자, 그럼 1번. 자, 1번은 뭐다? 역시 똑같아. 갑을병. 갑을병이야, 갑을병. 이거는 뭐다? 증여 후. 역시 뭐 하는 거야? 양도하는 거야. 몇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뭐라 그런다? 수중자. 근데 이 법은 누구랑 하는 거야? 갑과 을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야. 친인척과 하는 거요. 아까 가족은 이월과세라 그랬어요. 그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애는 형이 되고 이 애는 동생이 될수 있죠? 그럼 형과 동생은 뭐라 그래요? 특수관계인. 이렇게 친인척. 아까 가족 간에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월과세. 가족을 뺀 나머지 특수관계인이에요. 그 숫자는 아까 똑같아. 얼마에 취득해서 1억에 취득하고 얼마에 증여가액을 평가했다. 7억. 얼마에 팔았다? 10억. 숫자 똑같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거야. 아까는 배우자를 통해서 떼어먹었지? 아까 배우자 얼마 챙겼어, 돈? 배우자, 통장에 얼마 들어와, 아까? 10억 들어왔잖아. 10억 들어와. 그럼 배우자가 돈 받는 거야, 팔았으니까. 그럼 땡전 날폰 없다가 딱 통장에 10억이 찍혀. 약간 설레면서 없어질 수도 있지? 이거를 친구 앞에 들은 거야. 배우자 도망갈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안 하고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하는 거야. 배우자 못 믿으니까 도망갈까 봐. 아, 나도 통장에 10억이 찍히면 한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올 것 같아, 솔직히. 그 느낌은 받아야 될거 아니야, 일주일 정도는. 그 이번에는 동생에게 하는 거야. 그럼 동생은 무슨 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우회 양도라 그래. 직접 팔지 않고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다음에 양도세 떼어먹는 거야. 직접 팔면은 세금 폭탄 맞잖아.
그러면 세무서는 뭐다? 형과 동생 양도세를 떼어먹었는지 안 떼어먹는지 비교과세를 합니다. 그럼 일단은 동생의 뭐를 계산해봐? 증여세. 동생의 양도세를 계산해보는 거야. 합쳐. 그래서 증여세는 1억이 나왔고 증여세는 5천만 원이 합쳐. 합쳐서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왔어. 그럼 원칙은 이렇게 증여받아서 이렇게 파는 게 원칙이야. 그럼 3억 내면 끝나는 거야, 원칙이. 합쳐보니까 3억이야. 알아들었어요? 근데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세금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본다. 어떻게? 증여자가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서 형의 뭐를 계산해 보는 거야? 양도세.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5억이 나왔어. 그럼 형이 직접 팔면 5억이잖아.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얼마 나왔어? 3억. 그럼 띄어먹었어? 안 띄어먹었어? 얼마 띄어먹었어? 2억. 아주 잘하네. 오늘따라 2억 띄어먹었대. 그래서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수중자 기준이에요.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잖아. 이게 크고 입 벌린 종이야. 그래서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적은 경우는 2억 띄어먹었지?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알아들었나요? 어떻게? 어떻게? 증여자가 직접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뭐다? 본다. 그래서 얼마를 걷겠다? 5억을 걷겠다. 다시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적은 경우야. 적었잖아.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5억으로 걷겠다. 그럼 법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법이라고요. 그러면 세계는 똑같아. 2월가세랑. 그럼 5억을 걷어야지. 거둘려면 똑같아. 취득가액도 누구 거를 적어라? 형 거. 증여자 거. 그리고 장기와 세율 똑같아. 보유기간도 결국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 세계는 똑같잖아. 그럼 취득가액도 얼마를 적어야 돼? 1억을 적고 보유기간도 장기와 세율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2월과세랑 똑같아. 똑같아. 근데 세 가지가 달라. 자, 증여세 돌려줘 안 돌려줘? 증여세 납부했다면 이 형과 동생은 증여를 짜고 하니까 증여를 인정을 안 해. 증여를 인정 안 하고 짜고 할 수 있잖아. 돌려줘 그냥. 돌려줘. 그래서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주면 끝난다. 결국 양도세만 걷겠다 이거지. 5억으로. 증여세 돌려줘요. 부과를 취소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다 수중자다? 여기는 증여자야. 수중자가 팔았지만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이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야. 그리고 둘 사이는 증여자와 형과 동생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 그래야 돼. 왜? 돈은 누가 챙겼어? 동생이 10억 챙겼지? 근데 형 보고 내라 그러잖아. 형 보고. 그럼 형은 돈이 없잖아. 지금 10억은 이해가 챙겼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생이 도망가 버리잖아. 그럼 형이 책임을 져야 돼.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형과 동생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이월과세는 없다야. 세 가지가 달라요. 이월과세랑.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92쪽. 92쪽 나와 있죠? 자, 1번만 봐. 증여후. 자, 몇 년 이내에 팔 때야? 결국은 5년 이내에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죠? 기역에 따른 세액이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응? 큰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역에 따른 세액이 뭐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야. 기역 니은에 따른 세액이 뭐야?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친 거야. 그래서 기역에 따른 세액이 기역을 5억을 하고 5억이라고 적어. 직접 양도한 걸로 계산하니까 5억. 니은을 합치니까 얼마야? 3억. 그럼 기역이 크지? 그럴 때는 기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저는 설명을 반대로 했어요. 여기 봐. 설명을 쟤는 어떻게 했어? 수증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적은 경우. 결국 이게 크다는 얘기야. 이 큰 경우는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됐잖아. 근데 여기 봐. 적은 경우지? 근데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버린 거야. 올라서 이게 3억이 아니라 6억으로 된 거야. 올라서 이게 크잖아. 그럴 때는 뭐다? 일로 안 가고 큰 걸로 가. 수종자의 조세가 클 때, 그래도 비교과세에서 큰 걸로 가세야 한다. 그럼 클 때는 법조문이 어떻게 바뀌어? 그대로 해.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얼마를 걷는 거야? 6억을 걷는다. 결국 비교해서 큰 걸로 걷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그거요. 근데 그 다만 뭐라고 나왔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칙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부당이익 계산 적용 안 한다고요. 법은 왜 만들었어요, 이거? 동생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인 다음에 양도세 띄어먹는 거지? 그래서 결국 7억이 형에게 넘어가는 거야. 7억이 결국 형에게 넘어가잖아. 근데 동생이 진짜 동생 어려우니까 줄 수도 있지? 동생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증명하면은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 안 한다고요. 그래도 뭐라고 나왔어? 실질적으로? 다만 수증자에게 귀속됐잖아. 그럴 때는 원칙으로 계산한다.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 안 해요. 다만 기억 위에 찾았어요? 자, 이게 부당이익계산 완이다. 자, 정리. 오른쪽 박스. 자, 2월과세 가운데 것만 해. 2월과세. 자, 오른쪽은 부당이익계산 부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우회양도. 가운데는 2월과세. 오른쪽은 부당이익계산 부인 완이야. 자, 요건. 자, 1번은 역시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 다음 오른쪽도 5년 이내인데 누구를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오른쪽은 형과 동생.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2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적용하는 양도세보다 클 때 당연히 크지 그지? 자, 그 다음 2번 별 딱 붙이고 오른쪽 나왔잖아. 증여자의 예상 양도소득세 5억 적어. 오른쪽 5억. 수증자는 합치니까 얼마? 3억. 그래서 수증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해요. 2월과세는 무조건 적용하고 5억, 3억 오른쪽에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가운데 불문하고 적용하고 2월과세는 오른쪽은 부당이 감소할 때만 적용한다. 이게 뭐다? 2번을 얘기하는 거야. 위에
수종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아, 이번에 얼마 적었어? 양도세 얼마 적었어? 증여자 5억. 수종자 얼마 적었어? 3억.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해요? 적을 때는 부당이 감소됐다.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납세의무자 이월과세는 수종자, 즉 양도자 수종자, 오른쪽은 증여자. 다르잖아. 왜 증여자야? 오른쪽은 왜 증여자야? 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자. 왼쪽은 수중자야. 자, 그다음 됐어요? 자, 증여자는 누가 증여하는 거야? 가족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오른쪽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특수관계인. 형과 동생. 자, 적용 자산은 부동산, 토지 건물이지? 취득권리, 이용권. 그럼 오른쪽은 다 되는 거야. 오른쪽은 다 돼요. 다잖아. 양도소득세 다. 가운데는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리, 이용권만 돼요. 자, 공통사항은 몇 년, 몇 년이야? 5년, 5년. 자, 취득시기, 취득가액. 똑같이 둘 다? 둘 다 증여자, 증여자, 증여자. 취득시기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뭐를 물어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물어볼 때 취득일. 증여자 기준으로 시작해요. 취득시기, 취득일. 뭐 물어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물어볼 때 취득일은 증여자의 취득일. 똑같다 그랬잖아 아까. 그 다음 취득가액도 똑같이? 증여자의 취득가액. 자, 기납부한 증여세. 가운데 것만 알아. 필요경비에 산입해. 이월과세는 여기에서 산입해서 공제받는다고요? 그러나 오른쪽은 돌려줘. 부과를 취소하고 증여를 인정하니까 환급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월과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오른쪽은 있다. 부담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어려운 게 끝났네. 자, 넘어가죠. 94점. 자, 4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4번 출제됐어요. 양도차선 및 결손금. 자, 손해가 났다. 세 글자로 뭐야? 결손금.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차선.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해야지 이익에서? 그럼 1호에서 더하기 빼기, 2호에서 더하기 빼기, 3호. 통산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 뭉퉁그려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소득별로 구분한다. 소득이 뭐다? 1호 소득. 1호 소득은 항상 어디까지? 기타 자산. 2호는 주식. 3호는 파생상품이 있잖아.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선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따로따로 하는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여기 봐. 토지와 주식은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재산이잖아 이거. 그러나 토지와 취득권리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있다. 1호 자산이니까. 토지와 주식은 통산 안 해. 더하기 빼기. 그러나 토지나 취득권리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호 자산이니까. 끼리끼리 하는 거야. 끼리끼리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근데 통산하더라도 미공제분이 있어. 미공제분 이익이 작다는 거지? 손해가 크거든. 미공제분은 내년을 뭐라 그래요? 차기.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공제분은 당해년도에 소멸합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자입니다. 자, 토지 등의 양도차손 결손금은 10년간 2월 공제 넘어가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해년도에 소멸하는 거야 양도세는. 그러나 사업자는 공제해줘. 사업자는 올해 손해나잖아. 그럼 내년 이익에서 공제해줘요. 그래야 사업을 이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건 투기 목적이야. 미공제분은 해당 연도에 소멸.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한다.
이 시험은 사례로 나와. 토지와 주식은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와 건물은 합산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세율. 자, 세율은 기초가 뭐예요? 1호 자산. 1호 자산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섞으면 돼.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 그리고 뭐가 있다? 기타 자산이 1호잖아. 이렇게. 기타 자산까지가 1호예요. 그래서 기타 자산을 먼저 봐.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 기타 자산은 언제나 뭐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기본세율. 여기서 42. 기본세율이 초과 누진을 얘기하는 거야. 7단계. 그래서 기본세율을 초과 누진이라고 그래. 양도세. 최저 6%. 최대 42%. 오른쪽 나왔네. 이 표 외워야 돼. 오른쪽. 기본세율, 초과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도 똑같이 사용해. 최저 몇 프로? 6%에서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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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프로? 42. 6%. 그럼 항상 초과 누진은 앞에 걸 암기해야 돼. 얼마까지? 과세 표준이 얼마까지? 1200만 원까지는 6%. 5억 원 넘어갈 때는 뛰고 뛰고 42%까지 올라가요. 오른쪽 초과 누진. 6에서 40이라고 적혀 있죠? 몇 단계야? 7단계. 항상 누진은 처음 암기하고 가야 돼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누진 세율을 항상 처음은 암기해야 된다고요. 과세 표준의 6%. 얼마까지? 1200. 이거를 초과 누진 세율. 줄여서 뭐라 그래요? 기본 세율. 꼭대기 적혀 있잖아. 기본 세율이라고.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자, 다시 왼쪽으로 와요. 다시 왼쪽으로 오라고요. 자, 1호 자산. 미등기로 팔았다.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 70. 그럼 과세 표준이 1억이다. 1억이면 세금이 얼마 나와? 7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지? 미등기는 70. 됐어요? 그러나 원칙은 기본 세율이에요. 항상. 원칙은 기본세율. 자, 그 다음 미등기 찾았어요? 70%? 자, 그 다음 내려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이걸 먼저 해. 그럼 등기됐잖아. 등기됐을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보유기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50%. 그럼 1억이면 5천만 원 뺏어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4천만 원 뺏어가. 2년을 채웠으면 기본세율이야. 6에서 42. 이렇게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알아들었어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채웠으면 원칙으로 가. 위에 원칙이고 6에서 42. 원칙 적혀 있잖아. 2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가 토지는 상가 토지 조합원 입주권은 팔아먹을 때 원칙이 몇 년 채워야 돼? 2년. 그러면 기본 세율. 2년을 못 채우면 50. 2년을 못 채우면 40이지. 1년도 못 채우면 50이야. 자, 그다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규정이에요. 주택거래 활성을 위해서 등기대상 미등기는 역시 뭐다? 70. 그 다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1년을 못 채우면 40이야. 50 없어요. 그리고 1년 이상 채워. 1년 이상 채우면 기본세율 6에서 42.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상가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잖아. 1년 못 채우면 40. 1년 이상 채우면 기본세율로 간다고요.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된다. 이게 암기가 돼야 돼요. 그럼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뭐예요?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이게 가장 적게 나오잖아. 이게.
이게 가장 적게 나와요. 누진공제하니까. 아, 이건 5천만 원이고 4천만 원이고 이거는 덜 나온다고요. 6%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토지는 몇 년 채워서 팔아라. 2년.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집 팔 때 과세하는 경우 1년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야. 그리고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언제나 뭐다. 무조건 기본세율. 자, 골프 이용권을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상가를 6개월 보유했다. 몇 프로? 상가를 6개월 보유했다. 몇 프로? 50. 주택을 6개월 보유하면 40. 아, 주택은 50이 없다니까. 그다음 골프 이용권을 6개월 보유하면 골프 이용권을 6개월 보유하면 이거 6에서 40이. 골프 이용권이 기타 자산이잖아. 시험은 기타 자산이라고 안 물어봐. 다 맞히니까. 골프 이용권이 기타 자산이잖아. 이렇게요. 이게 돼야 돼. 상중하 중에 이게 하야. 하하하. 아니 길 가다가 어떻게 상가 딱 보이면 몇 년 채워야 돼? 2년. 기본 세율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딱 집에 들어가 과세된다 생각하고 아 이거 몇 년 채워다 팔아야 돼? 최소 1년. 기본 세율 못 채우면 40. 자, 이렇게 이게 됐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를 팔아서 비사업용 토지. 비자가 붙었잖아. 투기 목적이야. 그럼 비사업용 토지도 원래 토지야. 그럼 토지는 몇 년 채워야 돼? 2년. 2년 채우면 기본세율로 가요. 근데 이건 투기 목적이야. 그럼 2년 채웠으면 여기다 10을 더합니다. 10을 할증.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에 10을 더해요. 이거 몇 년 채웠다고 얘기하는 거야? 2년 채웠을 때. 그럼 기본세율이 6에서 40이야. 투기 목적이니까 10을 더한다. 그럼 몇 프로로 가는 거야? 16에서 52까지 간다.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 빚자가 붙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사업용 토지는 그냥 몇이야? 6에서 42로 가는 거야. 10을 안 더해.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팔았어? 조정대상 지역이 나와서 조정대상 지역이 이거 뭐를 팔았다는 거야? 분양권. 분양권은 투기 목적이야. 조정대상 지역이야. 그럼 원칙이 몇 프로 뺏어가? 50%. 절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세 글자로 뭐다? 분양권이야. 50%.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50%로 안 가요. 조합원 입주권은 어디로 가? 둘 중에 하나 주택과 붙어서. 조합원 입주권은 50% 없어요. 이건 분양권이야. 분양권. 분양권 전매한 거. 그럼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50%잖아. 근데 밑에 봐. 거기 당구장. 나왔어요? 거주자가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위를 양도했다. 이전에 분양권을 팔았다는 거지?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 뭔 뜻이다? 50%에서 제외한다. 이유는 전에 취득했고 무주택자잖아. 분양권 하나 달랑 팔아서. 그럼 여기 봐. 50%로 제외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보유기간에 따라 셋 중에 하나를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아, 분양권은 여기에 들어가잖아. 셋 중에 하나 적용하라. 보유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점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은 없어. 무주택자이고 주택도 없고 분양권 달랑 하나 있는 거야. 다른 분양권이 없고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리고 결혼해야 돼. 배우자가 있을 것. 과로 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연령이 30세 이상이 돼. 그리고 30세 미만은 결혼해야 돼, 배우자. 그러나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제외해야 돼. 미성년자가 배우자가 사망했다,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복잡해. 자, 여기 보세요. 복잡하니까 여보세요. 여기 봐.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은 원칙이 몇 프로다? 50%. 중요한 거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전에 취득한 거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50%에서 제외한다. 이 얘기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깊이 있게 알지 말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오른쪽 2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지? 조정대상 지역이 나왔어요. 다주택자는 특례세율로 중과합니다. 그래서 1번 조정대상 지역의 집이 몇 개야? 두 개. 그럼 두 개일 때는 기본세율에 몇 프로를 적용한다? 10%를 더 더해. 그럼 이거는 뭐다? 보유기간을 물어봤을 때는 1년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1년 채우면 6에서 40이지? 근데 조정대상 지역에 두 개다. 먼저 파는 하나는 10을 더해서 16에서 52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화살표 뭐도 안 해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줘. 조정대상 지역에 두 개.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기본공제는 한다. 자, 2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왜 조합원 입주권이 나와? 여기 봐.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은? 세율은 2 아니면 2야. 왜 나와? 주택 수에 포함하니까. 그럼 집 하나, 조합원 입주권 하나는 두 개잖아. 다주택자야. 그럼 뭐를 팔 때 해당 주택. 역시 10을 더해요. 아,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3주택이야. 오리지널 3주택. 그러니까 해당 주택 팔 때는 몇을 더해? 20을 더해. 그럼 몇 프로로 간다는 얘기야? 몇 프로? 26에서 60이 아주 죽여져요. 알아들었나요? 그래도 세 개가 있어갖고 세금 내고 싶지. 그치? 그럼 완전 부자야. 아주 그래요. 내고 싶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합이 3이야.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3개. 그럼 뭐 팔 때? 해당 주택 팔 때는 20을 더해요. 됐잖아요. 여기까지야, 세율. 됐죠? 그 정도만 알아. 자, 그 다음 넘어가 봐요. 자, 넘어가서 96페이지 봐요. 96페이지 5번 보라고요. 96쪽 5번. 보유기간의 계산 나와 있지? 여기 보유기간 따지잖아. 1번. 원칙은 뭐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고 배웠잖아. 원칙 박스. 그 다음 상속받으면 언제부터 따져? 피가 꼭 붙어야 돼요. 피가 꼭 붙어야 돼요. 뭐를 물어볼 때? 세율 물어볼 때. 그 다음 2번 아까 배웠잖아. 2월 과세.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져?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2월 과세는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져.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돌아가신 분을 뭐라 그래요? 피상속인. 부모님이 피를 흘리며 돌아갔어. 딱 보니까 상가 200억짜리를 남기고 돌아가셨네. 자식 들이 벌떼같이 달려들겠죠? 특히 사위 며느리 200억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3년 보유하다가 사망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이거 자녀들이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아 자녀들이
그래서 돈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개월 보유하다가,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합니다. 양도해. 그러면 세율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겠죠? 세율 계산할 때는 몇 프로를 뺏어간다? 몇 프로를 뺏어가? 6개월은 50%지? 이렇게 안 한다. 죽었는데 절반 이상을 뺏어가지?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여기까지 계산해. 그럼 보유기간이 몇 년이야? 3년 6월. 그럼 상가 2년 채웠지? 몇 프로를 적용한다? 6에서 40. 이렇게. 1로 가면 50.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법조문 박스. 상속세율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 피. 꼭 붙어야 돼요. 쌍피가 아니라 세피야, 세피. 그래서 보유기간을 늘려서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거지, 죽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봐. 근데 이런 경우 장특공제 적용한다, 안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안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져. 6개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세율만 보유기간을 늘려주는 거야.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야? 상속 개시일. 6개월, 3년 안 됐지? 그래서 피는 상속에만 붙어. 장기는 그냥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진다고요. 아무데나 막 피 묻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미등기. 자, 미등기가 뭐다? 등기 대상인데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자고요. 자, 문제 9번. 문제 9번. 9번. 문제를 잘 읽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문제가 9번 풀어보세요. 9번. 몇 번이에요, 답이? 몇 번? 1번 뭐 팔았어? 조합원 입주권. 1년 채웠잖아?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지. 6에서 40이잖아. 답이 1번. 이렇게 쉽잖아. 뭔 날 하, 아래. 자, 2번은 뭐 팔았어?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지? 1년 채웠으니까 기본 세율. 맞네. 3번 뭐 팔았어? 상가. 2년 채웠다. 기본세율. 4번은 뭐? 회원권. 이거 기타 자산이잖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세율. 골프 회원권이 기타 자산이잖아. 그 다음 5번은 뭐 팔았다? 비사업용. 2년 채웠다. 10을 더 더해. 16에서 50이 맞네. 답은 몇 번? 1번.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요. 아이고, 이 여기 봐. 요. 이거를 못 외워. 상가 토지는 2년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못 채우면 50.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그래서 1번이 1년 채웠잖아. 그러니까 40이 아니라 기본세율이죠. 이상. 미만이면 맞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신고 납부를 먼저 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신고 납부. 나머지는 다 이제 문풀에서 다시 해요. 자, 9번 신고 납부. 자, 9번 마지막이에요. 자, 신고 납부는 미리미리 하는 게 뭐야? 예정 신고. 또는 1년에 한번 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 그래서 예정을 물어보는지 확정을 물어보는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예정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이에요. 자, 그럼 과세표준 예정신고 나와있지? 화살표만 알면 돼. 그래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화살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신고기한은 막 하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항상 양도일.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야. 몇 호 자산? 1호 자산. 그래서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말일이 붙어야 돼요. 부동산 등이 1호 자산이라고요. 그 다음 주식은 2개월 앞에 말일인데 주식은 사고 팔고 빈번하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반기차가 들어가. 반기가 위로 올라가면 틀려요. 반기의 말일이 뭐야? 6월 말, 12월 말 두 번만 받아줘. 알아들었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자, 그 다음 출제 가끔 되는 게 예외야. 예외 나왔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허가를 받고 팔아야지. 허가를 받고 팔아야 돼.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24일. 허가는 7월 25일 날 떨어졌어. 허가 받고 파는 건데. 뭔 뜻이다? 허가 받기 전에. 이게 생겼죠? 허가 받기 전에 뭐 한 거야? 양도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그럼 뭔 뜻이요?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았지? 이거는 뭐야? 무효.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은 무효야.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 해제가 되면 해제일로부터. 그래서 이럴 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더하기 2. 그럼 언제야? 9월 30일. 위에는 더하기 2. 8월 말일까지 하는 거고. 아, 말일부터니까 더하기 2에서 말일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나왔네 예외가. 전에 잔금을 지급했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럼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말일. 전자가 들어갈 때만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후자가 들어가면 그냥 정상 양도일이야. 전자가 들어갔을 때만.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뭐라고 배웠어? 채무는 양도다. 나머지는 증여잖아. 그럼 그래서 양도세도 신고해야 되고 증여세도 신고해야지. 바빠. 그러니까 1개월 더 줘. 그래서 이거는 3개월이야. 항상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말일 꼭 붙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신고하면 끝나잖아. 납부하면 끝나지? 끝나. 그럼 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미리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안 해줘. 옛날 10여 년 전에는 10% 깎아줬어. 세액공제 안 해줘. 법이 바뀌었어. 세액공제 없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세액공제 안 해주니까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강행규정 바로 뭐를 붙여버려요? 가산세를 붙여서 양도소득세를 늘려버려요. 세액공제 안 해줘요. 미리 하더라도. 안 하면 바로 뭐를 붙인다? 가산세를 붙인다. 자, 넘어가죠. 됐죠? 자, 신고를 안 했잖아.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시고 여부와 관계없어. 무조건 붙는 거야. 강행규정이라고요. 그럼 과산세는 얼마부터?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사기부정은 40. 국외는 알 필요 없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20% 10% 붙었지? 이거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또는 적게 신고하면 과세 신고하면 몇 프로 깎아준다? 50% 경감. 감면 깎아줘요. 원래 몇 프로 붙었어? 20. 원래 10% 붙었지? 이거를 언제까지? 확정 신고까지 하면 절반을 깎아준다 이거지. 감면. 그 뜻이에요. 그러나 국세는 뭘로 바뀌었어? 납부 지연가산세로 바뀌었어요. 10만원당 25화. 그리고 100분의 3. 가산금이지? 두 개를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가산세 개정법이라고 적어요. 10만원당 25. 0.025%. 3%를 뭐라 그래요? 가산금. 결국 세금을 연체한 거야. 그래서 국세는 뭘로 바뀌었다? 1번, 2번을 합쳐서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지? 언제 하는 거야? 다음에 한 달 동안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정을 안 하면 확정을 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역시 과세 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해요. 그래서 거기 예정 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지?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원칙은 한 번만 하는 거야, 예정 신고.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어떨 때? 1번. 포인트가 뭐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2번 이상 팔았잖아.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팔면은 어떻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 왜? 합산해야 세율이 높아지니까. 누진세율 대상. 근데 어떻게 신고했어?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덜 냈지? 덜 내니까 확정 신고를 하는 거야. 그 다음 2번은 뭐다? 산출세액이 달라져. 정부가 계산해 보니까 산출세액이 달라져. 엉터리 신고했다는 거야. 그 시험은 몇 번만 나와? 1번. 1번. 자, 그 다음 신고기한은 나왔죠? 다음 연도 언제까지 하는 거야?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밑에 3번 보라고요. 밑에 3번 봤어요? 이거 개정법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예정은 강행 규정. 안 하면 무조건 뭐가 붙어? 붙어요. 근데 확정도 안 해. 그럼 원칙은 뭐가 붙어? 가. 산세가 원칙은 붙는 거지? 근데 두 번 붙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 20, 20, 40. 그래서 예정에 부과됐다면 확정에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안 한다. 한 번만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 박스를 봐야 돼. 박스. 자, 예정 신고 내에 신고하지 않았지? 왼쪽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강행 규정. 가산세 붙어요. 그러나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하면 50%를 깎아줘. 깎아주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오른쪽 하지 않았어. 확정 신고를 안 했다고. 한 경우는 50% 깎아줘. 알아들었어요? 수정이든 무신고든 50% 깎아줘. 근데 오른쪽 하지 않았어. 그럼 뭐가 붙어? 원래 가산세가 붙잖아. 근데 다시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세 번 출제된 거예요. 하면 절반 깎아주고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정에 붙었다면 예정은 무조건 붙는 거야. 안 하면은 신고하지 않았잖아, 예정. 그럼 가산세가 붙어 있잖아, 20, 12. 아, 둘 다 안 붙인다니까. 알아, 들었슈?
자, 그 다음 밑에 환산가액 적용시 할증.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가 추가됐어? 신축. 중축도 들어간다. 그러나 중축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 면적이 얼마 초과할 때? 85 초과하는 경우. 초과야 이하라고 나오면 틀려. 넓은 거 85 초과. 85 초과. 그래서 신축 중축해서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이내. 왜 5년이야? 세척 기간이 5년이니까. 그래 5년 이내에 뭘로 신고하는 거야? 감정가액 또는 뭘로 신고했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여기다가 5%를 가산해서 결정세액에 더한다.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5년 이내 뭘로 신고했어?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고요. 그럴 때는 5%를 가산한다. 뭐에? 환산 취득가액에 또는 감정가액에. 그 나중에 다 배워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신축 중축하면 건축비가 있지? 건축비가 3억이야. 그럼 건축비가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이 되는 거야. 신중축하면 건축비가 취득가액이에요. 근데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5억이 나온 거야. 그럼 취득가액을 5억으로 신고해야 돼요? 3억으로 신고해야 돼? 자기 마음이지? 근데 뭘로 신고한 거야? 5억으로. 왜 5억으로 신고해? 양도세 덜 내려고. 이게 건축비가 취득가액. 3억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낮잖아, 이해보다. 그래서 이거 높으니까 양도세가 덜 나오잖아. 덜 나오니까 이 녀석에 몇 프로를 적용하겠다? 5%. 그럼 5억에 5%면 얼마야? 2,500만 원을 어디에 가산해버린다? 마지막 줄. 결정세액에 더한다. 세금을 늘린다. 숫자가 55야. 55. 그럼 여기 봐. 여기 5%는 뭐에 5%를 곱한다? 환산취득가액에. 절대 이 지문은 산출세액에 5% 하면 틀려요. 환산취득가액에 5%. 시험은 산출세액에 100분의 5 틀린다고요. 환산취득가액에 5%. 시험은 어떻게 나와? 산출세액에 5% 하면 틀려요. 자 오른쪽 이제 분할납부 다 끝났어. 자 분할납부 여기 봐. 분할납부는 예정으로 가든 확정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 자 분할납부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천초과 요건이 엔드 일부. 분할납부 기간은 몇 개월이야? 2개월. 천초과 엔드 일부 2개월. 그래서 천초과예요. 분납기간은 2개월. 됐어요? 분납하는 방법은 뭐다? 2천만 원까지는 1천을 초과하는 것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을 분납할 수 있다. 요건이 뭐다? 천초과. 천초과에서 2천까지는 천을 빼면 되고 2천 초과는 절반을 빼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물납은 폐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비교해서 숫자 먼저 정리해. 250, 250, 천초과. 분납기간 2개월, 6개월이야 종부세는. 그리고 양도세는 2개월. 종부세가 6개월이라고요. 나머지는 2개월. 그리고 분납 가능세액 재산세 오타났어. 이거 고쳐. 아, 저 맞아요? 맞네. 500만 원이야는. 근데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빼. 500, 500 숫자가 같으면 틀렸잖아. 종부세랑 같이 나와야 돼. 재산세 고치라고요.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도 똑같잖아.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 차감 말한 뜻이에요. 똑같은 거. 오늘 양도세잖아. 천초과 2개월 분납금액 기준점이 천초과에서 2천까지는 천을 빼면 돼. 2천 초과는 절반을 빼면 된다고요. 그래서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만 할 수 있다. 틀려. 또는 확정신고도 할 수 있어. 현찰 내는 거니까.
예정신고만 할 수 있다 틀린다고요. 둘 중에 하나. 자, 부가세. 자, 양도세는 부가세가 뭐가 붙어?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예요. 감면세에게, 납부세에겐 부가세가 없어. 2번이 부가세잖아, 농특세. 농특세는 납부세에게 없어, 감면세에게. 그럼 납부세에게 10% 뭐가 붙어? 이거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야. 따로 내는 건데 같이 내주는 거야.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그다음 양도세,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떨 때 있다? 감면 받았을 때. 그럼 납부세에게는 뭐가 붙는 거야? 지방소득세 10%.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 따로 내는 거야.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같이 낸다고요. 자, 여기까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자, 10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 맞추면 합격권에 드는 거예요. 10번. 자, 5번은 맞지? 5번부터 해. 누진세율 대상. 합산해서 신고했잖아. 하여야 한다. 합산해서 신고 안 하면 예정 확정 또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부담부 증여. 자, 채무 몇 개월? 3개월? 항상 말일. 자, 주식은 반기자가 들어가지? 2개월. 그럼 1번은 뭐야? 1호 자산. 2개월부터 말일. 맞잖아. 그럼 답은 몇 번? 2번. 뭐가 나왔어? 허가받기 전.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잖아. 그러니까 전에 무효니까 뭘로부터 따져? 허가일 말일 2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이야 뒤에? 양도일 틀렸네. 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풀어주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 답은 몇 번? 2번. 그만하자고요. 계속 하려고 그러네. 제가 왜 10분 늦게 끝냈어요. 내가 있잖아요. 너무 빨리 끝내면 여기에 가서 50분을 놀아야 돼. 내가 그래서 일부러 10분 늦게 끝난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역 앞에서 40분 동안 방황해. 그래서 세법은 조금씩 10분 5분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진도 끝나서 자, 칠판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는 드디어 문풀이 들어간다. 이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제. 자, 첫 번째. 다음 주쯤에 문제집이 나오겠죠, 그렇죠? 문제집을 갖고 와라. 그럼 문제집은 다 풀 수가 없어. 알아들었나요? 문제집에 뭐가 이제 제가 메일로 보내나요? 진도표. 진도표 및 문항을 보내. 약 한 40문항 정도 돼요. 요거를 풀고 와야 돼. 알아들었어요? 그냥 덜렁덜렁 왔다. 답 적다가 날세. 그래서 진도표에 따라 문항 40개를 풀어와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갖고 와야 돼? 요약집. 요약집 갖고 와야 돼요. 네, 뭐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보따리를 번개처럼 산 거야? 선생은 실컷 얘기했는데, 응? 학생들은 보따리를 번개처럼 사버렸네, 지금. 그 다음, 뭐 갖고 와야 돼? 한 장. 조세 정리, 한 장 꼭 갖고 와야 돼요. 계속 반복한다고요. 이거. 그래도 문제지 딱 받는 순간, 전날, 40개를 읽어 와야 돼요. 수없이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진도를 마치고 우리는 드디어 합격을 향해서 문제풀이가 7월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휴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어. 올해는 바닷가에 갔다가 확진자 걸려서 등장해.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